남성인데 취향을 모르겠어. 러시아 애들이. 러시아 애들이 뭐 하는지 난 몰라요. 러시아 남자들을 어떻게 알아? 어, 싫다. 아, 어렵네. 아니 근데 우리 이제 개인기가 없잖아. 이제 웬만한 거 다 써서. 다 했지, 거의. 그리고 뭐 장훈이는 지난번에 그 얘도 개인기를 많이 하는 애는 아니잖아. 그때 했었어. 뭐. 케빈 흉내는 뭐 별게 없지. 오빠 케빈 흉내 뭐 그런 거 한 적 있어? 형이 한 적 있나 이거? 아 케빈 뭐 이거 나오는 거. 다시 한번 해봐. 해봐. 오케이? 오빠 이거 웃긴데? 오케이? 오빠 이거 웃긴데? 야 이거 재밌다. 이거 재밌어. 이 장훈이가 여기서는 비교적 너그럽게 다 하는 거야. 케빈 했잖아. 케빈 이거 힌트 괜찮을까요? 저희가 저희도 뭐 막 달라고 얘기 우리가 하면 안 웃겨. 아니, 우리가 막 하는데 내가 안 집에 이제 큰일 났네. 아니 내가 지금 처음에 했는데 장훈이 오빠한테 웃겨. 아니 사람 뭐 갖고 와 내가 볼때 웃는 거야 뭐야. 내가 볼때 이게 개인기야. 아니 갖고 웃는 거야 뭐야 지금. 이게 이제 실력이 한 게 개인기야. 여러분 잘 판단하세요. 아니 내가 지금 했잖아요. 안 했어. 했어 안 했어? 했어. 했지. 내가 봤을 땐 했네. 장훈이 오빠 했어. 뭘. 잘 못 봤네. 한 번 더 해줘. 아니. 한 번만 더 해줘. 한 번. 자꾸 하면 버릇돼. 야 됐다만 떼요. 성의만 봐줘. 또 한다 또 한다. 봐봐요. 성의만 봐줘. 또 한다 또 한다. 봐봐요. 야 봐봐요. 야 봐봐요. 야 봐봐요. 세 번이나 했어. 더 이상 못해. 힌트 드리겠습니다. 대단했어. 더 이상 볼래면 돈 내. 야, 이거 하고 이제. 형 방금 맥컬리 커킹 같았어. 아 웃긴다. 이 서비스는 인간의 온기를 파는 사업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. 정답. 차디찬 집에 들어가면 쓸쓸하니까 미리 이불에 누가 누워 있어요. 누워 있어요. 아 그거 이불에 누가 누워 있어요 먼저 정답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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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말도 안 돼요. 진짜 뭐라고? 이불에 누가 누워 있다고? 침대 데워 주기. 그렇지. 아 근데 아까 내가 얘기한 게 맞긴 맞다. 그러니까 야 그게 그러니까. 러시아 여성 기업가 빅토리아 이바초바는 2017년 2월부터 침대 데워주기 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. 다시 들어도 웃기다. 고객이 잠들기 1시간 전 고객의 집을 방문해 침대에 누워 체온으로 침대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서비스이고요. 서비스인데. 아니 서비스구나. 나 말이고. 나 진짜 와 입에서 욕 먹을 뻔했어. 내 침대에 누가 하는 거. 이해 못하지. 형은 이용 안 하면 내려. 아니 와. 대신 따뜻하잖아. 괜찮아. 이걸 돈을 주고 한다고? 야 때린다. 이건 때린다 진짜. 이거는 와. 침대를 데워. 상상도 못할 일이야. 진짜. 온기를 나눠주는. 와. 1회 이용료는 우리 돈으로 약 9만 원이라고 합니다. 대박이다. 말 같지도 않은 시간에 9만 원을? 미쳤어? 이거 완전히 나한테 9만 원 나한테 9만 원을 줘도 지금 때릴 판인데. 오시지. 9만 원은 된다. 이게 지금 대박 났다고요? 이거 누가 한다고요? 단골이 있어. 9만 원씩 내고 매일. 야, 그. 뭐 가끔 쓰겠지만.